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캘리포니아 밴드 캠프라는 것은 이름이죠. 대문자니까. 자, it's not an ordinary 모음이에요. 일반적인 여름 캠프가 아니다. 가서 먹고 노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instead of ing를 쓰죠. 1번. 자, 수영하는 대신에. 그래서 대신. 자, 그 다음 하이킹하는 대신에 2번. 그 다음 피싱, 낚시하는 대신에 까지 끊어주시고. 자, 캠퍼들은, 캠핑객들은 learn 배우게 되는데 all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겠죠. 이런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playing rock band. 뭐 rock band에서 연주하는 것을 배워요. 자, 이러한 특별한 여름 캠프는, 자, is designed 수동으로 썼네요. 자, 디자인 되어졌다. 수동. 자, to give가 투부정사 부사용법으로 주기 위해서죠. 주기 위해서. 자, 아이들인데, 자, aged가 앞에 나온 아이들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나이가 7에서 13세가 되어지는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 자, 실제가 지금 the opportunity가 직접 목적어예요. 실제 주는 게 opportunity, 기회를 주는데, 자, to부터는 이제 to부정사 형용사법으로 잡고 있죠. 자, 투부정사 형용사법으로 첫 번째가 지금, 자, 어떤 기회냐면은 쓸 기회를. 자, 두 번째 리허설 할 기회를. 리허설은 연습. 그 다음 세 번째 퍼포먼스 수행하다 뜻이니까 여기서는 공연 할 기회를 주고, 네 번째가 레코드. 여기서도 투 생략구조예요. 동사원형을 자면 기록할 기회를 주는데 그들 자신의 락 음악을. 그래서 전부 다 동사원형의 형태로 써야 한다는 거. 1번, 2번, 3번, 마지막 4번에도 투 생략됐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 캠프 좁은 장소죠. 캠프에서 학생들은 어텐드, 여기서는 참석 하게 되는데, 자, 인스트루먼트는 여기서는 악기 수업. 악기 수업. 와, 이거 안 되네요. 자, 인스트루먼트 악기의 레슨스가 수업이에요. 수업을 참여하게 되고, 자, 송라이팅, 노래 쓰기 수업과, 그리고 저 밴드 리허설, 밴드 연습에 참여하게 된다. 자, 데이는 학생들이겠죠. 아까 데이. 학생들은 또한 삽입절이고요. 파티시페이트해요. 참가 하는데, 그다음 워크샵에. 자, 워크샵이란 말은 뭐 회의 정도 되겠죠. 자, 레드가 여기서 어법 주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레드가 리드의 과거 형태로, 과거 완료 형태로, 자, 이끌어지는 유명한 음악가에 의해서. 자, 그리고 자, 실제 조언은 아까 학생들이었죠. 학생들은 have chance, 기회를 가지는데, 또 형용사법 썼네요. 어떤 기회? 자, build, 만들을. friendship, 우정 을 만들 기회를. with 다른 젊은 학생들인데, full of serious musical ambition. 자, full of는 가득 찬. 자, serious는 심각한 음악적인 야망. 심각한 음악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애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죠. 또라이들. 음돌. 음악의 또라이들. 만약 너희 아이들이, 자, dreams, 꿈꾸고 있다면은, 단수예요. 아이 단수, 단수 동사. 자, of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 되니까 being 전치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being 되는데 록스타가 되는 걸 꿈꾼다면, 자, 그나 그녀는, 너희 아이들은 shouldn't 조동사 동사원형. 자, miss 놓치면 안 돼. 기회인데 또 형용사법 남발하죠 여기. 자, spend 쓸 기회를, 여름을 at this camp 이 캠프에서. 그러니까 얼른 어서 오세요 이거죠 지금. 광고 전단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일치불 일치 문제죠. 일치불 일치 문제에서는 악기에 쓸 각자의 악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놀러가는 캠프보다는 뭐다, 이번에는 락 음악에 집중한 서머 캠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의 소재를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름 락 음악 캠프 홍보.